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쪽은 고해서 같고 그쪽은 신부님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순리대로 착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나쁘게 살면서 그때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고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천국 가는데 더 유리한가요? 제 생각이요? 저는 최소한 하나님은 후자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죄가 있어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필요가 없으니까.